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1월 3일 목요일인데요. 자, 새해 시작하면서부터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수상 체크하자면요,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0.81%, 전일에 비해 또 추가 하락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이너스 1.85% 하락. 전일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시그널, 이렇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매도 시그널이에요. 전일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오늘 추가 하락이 예상되니까 포지션을 축소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입니다. 자,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기관이 현물 매도 의지 강력합니다. 배당락 그리고 연말 윈도 드레싱 이후에 매수해주던 것 급격하게 매도세로 완전 전환해버렸습니다. 1조 한 2천억 가까이, 1조 1800억 600억 정도로 매도세로 갑자기 돌변했고요. 다행히 외국인이 일부 좀 받아줘서 그런데, 만약에 전저점이 깨지는 이런 상황에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놓는다면 더욱더 낙폭 커질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진 이유는 기관 외국인이 이틀 동안 같이 쌍끌이로 매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더 매도 힘이 더 가해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저점 구간인 1985죠 여기 구간, 그리고 여기 앞전 직전 저점 구간인 코스닥은 649 라인이 만약 깨진다면 더욱더 이제 두매가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닥터K는 현금 100% 의견 아직까지 크게 거두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현재 실시간 방송도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없고, 아침에 마감 시황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정도 체크하는 업종 대표주들 체크하는 정도의 지나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닥터K도 성향이 맞진 않습니다. 실제 움직이는 시장 보면서 싸싸 팔아 이거 해줘야 닥터K의 성향이 맞는데, 어쨌든 여러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마감 시황이라도 여러분과 같이 체크해가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한번 잠깐 보자면 반등이 나왔거든요. 낙폭이 좀 있었는데 0.08% 상승, 그리고 나스닥도 개발하겠던 거 끌어당기면서 0.46% 상승, 반도체도 0.88% 상승, 유럽도 독일도 그죠? 0.20% 상승했습니다만 그대로 우리나라는 장중에 해외 선물이 낙폭 있는 거 보고 같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커플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빠지면 같이 빠져요. 그죠? 예전에는 억지로 좀 붙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빠져도 억지로 붙들어 놨거든요. 이제 빠지는 거 그대로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폭은 비교적 좀 작지만 미국 빠지니까 같이 빠져요, 이제. 그러니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야간 선물 시장 괜찮은데 이거 뭡니까? 플러스 0.25입니다. 자, 일단 아직 몰라요. 나중에 미국 개장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중국도 오늘 뭐 약법으로 마이너스 0.04인데 지금 그동안에 미국 하락폭 심할 때 안 빠졌던 거 이제 좀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지수 향방에 대해서 각별히 더 긴장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처럼 반등 못하고 그대로 대밀리는 모습들입니다. 전형적인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보이십니까? 모든 이평선들 역배열입니다. 자, 이제 전일만 해도 5일선 정도는 지지하고 있던 코스닥도 완전 역배열로 다 장대 음봉으로 깨지면서 거래량도 터지면서 빠졌거든요. 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아까 코스피 코스닥은 말씀드렸고요. 선물도 외국인이 사주던 선물 포지션 그대로 때리고 있습니다. 매도.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고 현물 매도는 기관이 주도하고 있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겨울 바라기 님으로 바꾸시는 모양이네. 맨 오브 맨. 예이야. 반갑습니다. 그래서 씁쓸합니다. 상당히 씁쓸하고 외국인이 오늘 현물을 1,000억 규모로 사줘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더 낙폭 심할 뻔했는데 개별 종목들 보자면 자, 와 이거 뭡니까? OCI 마이너스 13.33 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원투펀치가 힘없이 하락 추세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삼성전자 관심까지 입시다. SK하이닉스 관심까지 입시다.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관심 가지자 했다면 LG전자 여기 반등해서 여기 먹을 때 한번 가져갔고 SDI 관심 좀 가지자 그랬어요. 이제 쳐졌으니까 관심 제외하십시오. SDI도 이제 올라가면 튕겨 내려올 모양. SDI 정도 관심 올라타면 한번 관심 가져보자 그랬고 나머지 관심권에 전혀 없었어요. 우리나라 전기전자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수출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자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죠? 반도체 수요 많이 축소된다. 슈퍼사이클 지나갔다. 등등등등. 시간 외에 가격으로 애플이 뭐 6% 7% 빠졌다는 이야기를 채팅방에서 제가 얼핏 봤는데 그런 영향들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전기전자 반도체 박살나고 있습니다. 전저점 깼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전저점 깼다.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에요. 지수가 그나마 자 조선주 땡겨주고 통신주 좀 땡겨주고 자동차 땡겨줘서 그나마 낙폭이 오늘 한 0.8% 정도로 축소됐지 만약에 이거 잡아줬던 거 이거 다 패대기 쳤다 이러면 오늘 참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 넣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삼성전자에서 나온다. 자금을 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전저점 깨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에 집중적인 매도를 지금 받고 있어요. 자 나머지 그냥 넘어갑니다. 삼성전기도 패스하십시오. 절대 관심 가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6%입니다. 밑으로 쳐져요. 현대차 괜찮다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약간 밀리면 매수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종목들은 자동차가 주도주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동차 통신 조선 그게 주도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종목만 빨개요. 강한 상승세. 평소하고 이야기 다르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자, 기아차 관심 가질 필요 있다 그랬습니다. 현대모비스 모양 이제 돌려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본에 4.78% 반등 나오네요. 현대미포 그죠? 대우조선해양. 자, 조선주가 그나마 추세가 무너질 듯 말 듯 했는데 오늘 그래도 숨통을 좀 틔워줍니다. 자, 건설주는 모양 아직 별로예요. 아직까지. 그죠? 자 통신주 전일 마감 시황에다 그렇게 적었을 겁니다. 통신주와 엔터주 정도만 괜찮고 나머진 별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엔터주는 그죠? YG 엔터테인먼트 아까 프로스콘까지 어느 정도 봤는데 YG에 관심 있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추세 안 무너졌어. 그러니까 그나마 통신과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자면 자동차 통신 조선 엔터 이 정도로 딱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별로예요. 건설주는 아직 멀었고요. 그 다음 정도가 건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설은 완전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자 돌파해내느냐 밀리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추세 무너지느냐 아니면 반등의 기미가 보이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지금 근데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트럼프가 뭐 김정은에 대한 또 호의적인 발언 우리도 뭐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짜증나서 뭐 많이 읽어보도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죠? 비핵화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트위터 날라온 걸 채팅방에서 봤거든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대세를 뒤엎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대세는 뭐다? 지금 하락 추세를 어떻게 돌파해내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하락 추세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SK텔레콤 60일까지 강한 돌파 시도 나오고 밀려주는데, 자, 내일이라도 살짝 밀려주고 27만 6천원만 안 깬다면, 자,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자, 통신주가 강세에 유지한 거 맞아요, 아직까지. 그죠? 이 약세장에서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닥터K가 핵심 종목으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나중에 체크하겠습니다만, 여기 빠진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오른 종목이 더 많아요. 보이십니까? 보인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핵심 종목군에는 빠진 종목도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마이너스 0.8 이렇게 나와도 플러스 난 종목 4.7% 이런 3.7% 이런 플러스권들이 훨씬 많이 눈에 보인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종목 선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잘났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종목을 잘 뽑고 수급 좋은 걸 뽑아내면 수식이장에서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철강주 별로고요. 고려하연 대번에 여기 지지권에서 대번에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말씀 안 드려도 이런 거 매수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매수할 거 100개나 했었어. 현대중공업도 여기 지지권에서 올라가고, 그죠? 현대차도 하기 나름으로는 접근 가능한 모습이고요. 통신주도 하기 나름으로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직접 말씀 안 드렸으니까 넘어가죠. 지나간 거 가지고 무슨 이야기 해, 이렇게 이런 이야기 듣기 싫습니다. OCI 뭡니까 이거? 한 번에 그냥 13% 깨졌어요. 야, 이거 관심에서 빼십시오. 관심에서 뺍니다. 야, 무슨 악재입니까 도대체. 한 번에 13% 빠진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OCI 공매도 과열 종목. 여러분들 이평선 다 깨는 장대음봉 뭡니까? 공매도 때릴 수 매도 시그널이에요. 아직 들고 있는 분 혹시나 있습니까?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밑으로 더 깨져요. 공매도 과열이라지 않습니까? 그죠? 자, 겨울바라기님은 몇 번 이야기해주세요. 맨야 이렇게 하면 내가 알아들을게요. 맨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겨울바라기 서핑 좋아하는 것. 아, 서핑이 아니라 그 뭡니까? 무슨 보드라 그럽니까? 그죠? 기억도 안 난다 갑자기. 보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짜증나요 지금. 아, 이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운 시장으로 접어들겠다고 했는데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연말에 빠지기 전에 분명히 그랬어요. 밑으로 깨진다고. 올라갑니까? 다이렉트로 빠지고 있어요. 시작입니다, 시작. 그게 시작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기분 안 좋은 거예요. 하나케미칼도 막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깨지고 있고요.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석유화학이. 그죠? 왜? 석유화학의 기본은 기름값이 좀 올라가야 정제마진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물론 좀 다른 계열인데, 태양광도 있고, 이게 다른 계열인데, 어쨌든요, 그죠? 석유화학, 이런, 쪽은 유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LG화학도 밑으로 깨지니까 관심에서 빼야 돼요, 이제. SK이노베이션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S-Oil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고요. 금융주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아무 관심 없어요. 증권주 아무 관심 없습니다. 밑으로 깨지는데 무슨 증권주. 웃음도 안 나옵니다. 보험주도 별로 관심 없어요. 네이버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돌파 시도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목숨주 살려놨어요. 전저점 인근. 자, 이런 것도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저항을 돌파 강하게 장대 양보를 했잖아요. 여기 지지권. 야, 다행이네. 여기 안 깰 가능성 좀 있겠구나. 여기만 안 깨면 여기에 상당한 지지선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노우보드. 맞아요. 운전 중.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느리는 게, 그러니까 뒤쪽에서 하는 게 좋긴 한데, 저도 다른 일도 좀 있고 해서, 마감 시향만은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방송할 정신이 없는데요, 사실은. 거기까지 할게요. 카카오
자, 카카오도 빨리 반등 강하게 나와야 돼요. 이것도 비교적 여기 인근입니다. 여기 인근. 그죠? 한번 깨졌다가 여기 돌파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깨지면 저항인데 대번 들어 올렸거든요. 여기 지지하는 모습. 자, 98,000원, 10만원권 정도는 지지하려는 모습이네. 이렇게 딱 체크하십시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NC소프트가 이제 막 밀리려고 그러네요. 자, 저번에 전략 드렸죠?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밑으로 한번 더 처지면 42만 한 5천원권, 42만 한 8천원, 43만원권 정도로 이거 약간 올라올 거거든요. 43만원권까지, 121권까지 밀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반등 딱 나올 때 노린다고 전략 드렸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할 수 있습니다. 오른 클릭하고, 자, 메모 입력 있죠? 잘 봐놓으십시오. 메모 입력해가지고 43만원 노리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돼요. 43만원. 노림. 이렇게. 아이고. 다 아는 거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딱 갖다 대면 훨씬 편합니다. 자, 닥터K는 걸음마 수준부터 고급 수준까지 다 말씀드립니다. 여기 딱 갖다 대면 여기 딱 나와. 43 노림. 알겠죠? Say Yulia, are you there? Say로 완전 요새 막맘 편하게 방송 다 제끼네. 뭐 하고 있는데, 세율. 없으면 할수 없고. 자, 창욱님, 병희님 등등등 다 반가워요. 자, NC소프트 밑으로 처지면 이거 노리러 갑니다. 자, 넷마블 하지 마라 그랬어요. 밑으로 처지죠. 안 좋습니다. 안 좋다는 거는 올라간 거잘 없어. 괜찮다는 건 올라간 거 많고, 그죠? 그것만 딱 확인하십시오. 엘지생활인가 못 올라가잖아. 아모레퍼스피 못 올라갔습니다. 7% 빠졌어, 저께. 밑에 깨지면 더 처집니다. 당분간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신세계 별로 더 처지고 있어. 전저점 깨고 있습니다. 완전 별로입니다. 기관 외국인. 자, 최근에 며칠 빼고 완전 매도세에 집중. 호텔신라 별로. 이마트. 반등 시도 나오나 별로. 한전. 야, 죽이네. 기회를 안 줍니다. 그죠? 물론, 여기 인근에서 뭐 빠르게 선수급은 할수 있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3만 초반을 이야기했으니까 기회 안준 겁니다. KTNG 별로. 이야, 농심 한 방에 뛰어올리네. 그죠? 오늘 뛰어올린 거 봤거든요. 오뚜기도 그렇고 오리온도 올라간 거 봤어요. 이야, 이러면 조금 좋아지는 모양입니다. 올라타고 눌려주면 관심 가지면 돼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농심 정도는 25만 4천 원에 따라갈 수도 있었어요. 아침에 초장에. 그죠? 오리온 한번 봅시다. 우리는 여기 정도는 가능했고, 분봉으로. 오뚜기는 일봉이 안 좋기 때문에 안 해. 오리온은 이것도 그렇고, 농심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농심. 일봉에도 모양 다 괜찮고, 이런 건 따라가줘야 돼요. 자, 기관이 계속 싸고 있어. 농심이 뭐 괜찮은 거 있는 모양입니다. 농심 관심 종목 이제 많이 봤으니까 위로 싹 올립니다. 여기 위로 올립니다. 관심 있어요. 오늘 들어갈 줄 알았어야 돼요. 자, 못 따라 들어갔다면 눌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26만원 정도. 25만 8천원 정도로 눌려주고, 내일 대박으로 밀린데 따라가면 된다? 안 돼. 적당히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로 슬슬슬 밀려주고 올라간다. 그럼 관심 가지면 돼요. 세율 있었네? 있어가지고 왜 빨리 대답 안 했어? 나 없는 줄 알고 아까 막 뭐라 했는데? 제가 힘들어요, 요즘. 그죠? 무슨 소리 안 합니다, 이제. 자, 카페 24. 어저께 산분들은 이제 손절했겠죠. 손절 안 했으면 안 돼요. 손절 안 했으면 안 돼요. 손절해야 돼, 무조건. 어저께도 빨리 손절했었어야 돼. 시유가 바빠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시초가 정도는 안 던졌겠나 싶어요. 오늘 그 정은이가 아 정은이란다 그죠? 트럼프가 그죠? 그 이야기 했다고 그런지 남북 경협 날라갔어요. 좋은 사람들은 상한가 때렸네. 하도 할게 없으니까 일로 몰린 모양입니다. 남북 경협 현대건설은 뭐 비리비리 하고 있고요.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 그죠?
현대로템도 모양 딱 이제 좀 좋아지는 모양으로 돌아섰고요. 현대 엘리베이 괜찮네요, 그죠? 부산산업 별로라 그랬고 나머지 별로입니다. 좋은 사람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물려요. 큰일 나요. 자, 엔터주도. 자, 이제 JYP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락추세 진입했어요. 살짝. 너무 많이 올랐어. 하락 소리 한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자, YG 엔터테인먼트 괜찮다 그랬는데, 여기 사서, 그죠? 적당히 끊어내고, 밑에 눌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시장 안 좋기 때문에 42,000원. 자, 이거 이제 따라해 보십시오. 오른 클릭하고 YG 42,000원. 자, 메모 입력 42,000원. 42딱 해놓습니다, 그냥. 저거는 42,000원인지 알지. 여기 딱 갖다 대면 나옵니다. 세율. 이거 가르쳐 주려고 불렀어. 애정이 있으니까. 알았어, 이제? 이렇게 딱 메모하면 된다. 조금 전에 이야기해 줬지. 그래, 손딱 갖다 대면 이렇게 딱 나와. 아, 42,000원 가면. 오케이. 딱 그렇게 하는 거야. SM도 이제 깨질 듯말듯 하고 있습니다. 자, 엔터 중에서는 YG만 노리셔라. 눌려주면 아시겠죠? 자, 2차전지 수소차 박살을 냈네요. 야, 아, 자, 뭐라고요? 여기 인근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좋은데 이렇게 대박으로 밀리면 좋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너무 세게 밀리면 안 돼. 그럼 시간 더 두고 더 확인해야 돼요. 아시겠죠? 앞에 있는 이런 사항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돼. 폭락 심한가 보십시오. 자, 2차전지 끝났다 그랬어요. 2차전지에 종목들 다 맛이 갔어, 전부 다. 전부 다 우하향입니다. 2차전지 맛이 갔어, 이제. 자, 수소차. 일진다에 여기 살수 있다 그랬는데 위에서 안 내려옵니다, 일단. 우리 산업 너무 세게 밀리기 때문에 일단 관망만 하십시오. 관망만 다. 자, 이제 셀트리온 삼행제 해볼 텐데요. 자, 밑으로 처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와, 왜 빠지노? 이렇게 하지 마시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빠지는 모양이에요. 빠지는 모양. 음봉으로 스트레이트로 밀리고 모든 이펙스는 닦였는데 밑으로 빠지지 올라가겠습니까? 빈정되는 거 아닙니다. 안 뜬진 분 있으면 좀 자각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인근에서도 안 던졌다. 앞에 여기 가니까 이렇게 장대 한번 깨지고 하면 여기서 밀리는 조짐 보이면 던져야 된다고요. 왜안 던집니까? 이것도 지나간 이야기 또 하는 겁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조차 못했다면 더 문제고, 생각은 있는데 미련 부리면서 못했다 하면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놓으니까 손가락 밑으로 6개나 꼽혀있대. 꼽아보든지 당신들의 그런 생각으로 꼽는 사람들의 계좌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매도 시그널 이런 거다 무시하고 수익 난다고요? 절대 못날 겁니다, 아마. 수익 날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던지고 19만 3천원, 20만 원 정도에서 양봉 넣은 거 보고 다시 들어가고 밑으로 만약에 처지면 손절하고 짧게 또 올라가면 22만 원, 24만 원. 그죠? 아, 22만원, 23만원, 24만원, 전부 저항 아닙니까? 뚫고 가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연말에 드레싱 입고, 그죠? 배당, 이런 거 받으려고 이렇게 다 들어왔던 거지. 그대로 대밀어 버립니다. 26일이 배당 바로 전날이에요. 배당 낙 전날. 그리고 위로 9% 떼어놓고 이렇게 믿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올라가기보다 내려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제대로 대응 못할 것 같으면 셀트리온의 추세 돌려내기는 상당히 많은 진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 원 넘어가는 거 상당히 어렵다. 몇 개월 안에? 5월 안에 넘어가지 못한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올 5월 안에 30만 원 넘어가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사죄 드린다 할게요. 올 5월 안에 30만 원 못 넘어갑니다. 제가 걸게요. 라이딩아. 밑에다가 나중에 이 녹방 보고 라이딩이 있냐? 세유리가 남겨줘. 올 5월까지 30만 원 못 간다는 공약하셨는데 같이 지켜봐요. 이렇게 딱 남겨줘. 못 갑니다. 제가 보기에. 왜? 하락했던 기간이 4개월 가까이 있고요. 한, 둘, 셋.
앞에까지 한 4개월 동안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동기간을 쳐도 3.5개월 이상 걸려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5월 달까지는 올라가기 힘들다에 제가 걸게요. 만약에 그런 상품이 있다면 전 겁니다. 힘들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인데 밑으로 쳐져요. 안 좋습니다. 75,000원 뚫어야 됩니다. 이거 못 뚫으면 밑으로 더 쳐진다. 이제 65,000원, 57,000원 막 열려 있다. 투매 넣으면 그냥 아작날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죠? 거기에다가 분식회계 논란 아직까지 뭐 결정난 거 없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 그냥 집중되고 있습니다. 좋다고 이야기한 적 한도 없어요. 셀티는 제약도 밑으로 쳐집니다. 안 좋아요. 피해 넣으십시오. 바이오에서 피해 넣으십시오. 당분간. 한미오픈도 세게 밀렸으니까 별로입니다. 종근당도 밀리려 하니까 별로고요. 유한양행 여기 못 넘어가면 별로라 그랬습니다. 삼성 바이오 관심 없어요. 대웅제약 자 이것도 밑으로 처집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별로입니다. 관심 있는 종목들도 처져요. 사자 안 그랬습니다. 관심 가진다 그랬어요. 한올 바이오 그냥 대번에 8% 밀어버리네요. 야안 좋습니다. 이렇게 세게 밀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바이로메드 꼭대기에서 이제 4% 밀립니다. 한참 기다렸다가 지수 낙폭 때문에 22만 4천 원 오면 바이로메드 접근하십시오. 22만 5천 원 정도. 이 추세가 올라갈 거거든요. 22만 5천에서 23만 원. 이거는 그렇게 딱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해놓을게요. 이거 메모 어디 갔나? 메모입니다. 자, 21. 지지. 그리고 23만 원. 이런 놈 알겠지? 바이로메드 노리십시오. 딴 거. 바이로메드 여기 있습니다. 추세 최고 좋잖아. 올라갈 건데, 올라갈 건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끝까지 올라가. 늘려주면 노리십시오. 딱 기다렸다. 신라젠 별로고요. 처지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HLB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메디톡스 별로입니다.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메디퍼스트 안 좋다 그랬습니다. 제넥신 안 좋다 했고 전자적 깼으니까 밑으로 까지는 것만 남았고요. 코오롱 TCG 별로고 코오롱 생명과학 별로입니다. 전부 다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아직도 GS 리테일 같은 거 아직도 그죠? 아직도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여기 뽑아놓은 종목들이 안정적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느껴진다. 3번 눌러 예이야. 많이 올라간 거 좋아하다가 작살 난다고요. 많이 올라간 거 좋아하다가 그죠? 이런 거 꼭다리에서 따라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따라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수소차가 대박이랬어. 여기 꼭대기 따라가가지고 올라갈 때 이제 본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냥 대박 밀려버린다. 안 던지죠? 안 된다고요. 등락이 이렇게 심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치고 등락이 그렇게 심한 거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한번 싹싹 돌려볼까요? 그죠? 그렇게 등락 심한 거 없어. 아까처럼 뭐 춤을 추는 게 있습니까? 안정적인 것을 더 주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전 위주로 하셔야지. 막 날라댕기는 거 하셨다가는 큰일 나요. 정말입니다. 자, 대폭 수정합니다. 자, 한전은 상단을 올라와, 일단. 그리고 LG화학은 뺍니다. 종목 삭제. 그리고 이거 관심 종목에서 뺍니다. 삼성중공업. 여기에 무너졌기 때문에 나중에 봅니다. 아무리 퍼스픽도 밑으로 좀 내립니다. 기아차 오늘 정도 사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인데, 그죠? SDI 뺍니다. 맛이 갔어요. 이것도 뺍니다. 신세계 인터 뺍니다. 현대건설 흔들흔들 하고 있어.
이게 또 추세 다 무너졌는데 빼버릴까? 엔데건설 GS건설도 뺍니다. 별로예요 지금. 종목에는 여기까지 넣어봅시다 일단. 가운데도 여기가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지권에서 한 번만 리바운드 나온다니까요? 그죠? 지지권에서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고요? 추세 좋았기 때문에. 아,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 뺍니다. 이거 완전 뺍니다. 조정을 해야지. 네이버. 관심까지는 둘게요. 아무리 버스픽도 그렇고 관심까지 둡니다. 카페 24 이거 무너지는데 이거 뺍니다. 관심 없어요 이거. 이제 한미약품, 야 이거 너무 많이 밀리거든. 이것도 뺍니다. 일단 뺍니다 이거. 롯데케미칼 이것도 깨졌고 빼고. 하나케미칼 요 정도는 봐줄게요. 롯데쇼핑 무너지니까 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정리하고 우선순위대로 정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포스캠 때문에 무너졌어요, 별로. SM. 그만. 여기까지 넣어놓고. 대웅제약. 야, 이거 참, 그렇거든요. 며칠만 더 볼게요. 며칠만 더 봅니다. 목소리 작다고요? 안 작은 것 같은데요? 계속 로딩만 되고 듣기가 안 된다고요? 자, 잘 들린다. 1번 눌러. 예, 야. 간혹 잘안 들리면, 저는 아주 잘 들려요. 그 로딩, 그러니까 그 버퍼링 생기고 하면 보는 해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낮춰 보십시오. 1060 이렇게 풀로 하지 말고 720 이런 식으로. 아니면 보기 좀더 괜찮다면 조금 더 낮춰 보고 720 정도로가 잘 돌아갈 겁니다. 좀 작긴 했다고? 왜 그렇지? 저는 엄청 크게 들렸는데요. 자, 일단 종목들 한번 다 돌려봤고요. 귀에 대고 있었다고요? 야. 마이크에 문제가 있나? 나중에 마치고 한번 모니터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주도주군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박살이 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닥터케이가 말씀드리는 주도주군이 자동차, 조선, 통신, 그죠? 그 정도입니다. 엔터 정도. 그죠? 순위로 따지면 자동차, 통신, 조선, 엔터 이 정도가 순위입니다. 그리고 수소차 정도가 괜찮았는데 수소차 오늘 물론 위에 고점이어서 한번때 밀어서 그렇지 수소차 정도 일진다이아 정도는 눌려주면 관심만 가져볼 필요 있어요. 자, 근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대 밀어버립니다. 자, 우리 산업은 코스닥이라서 같이 좀 밀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핸드폰, 그거 낮추십시오. 오른쪽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해상도 조절한 것 있습니다. 720 정도로 낮추십시오. 해상도 댓글로 누가 좀 남겨주십시오. 해상도 720 정도로 조절을 하랍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주도주 군이 어딘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에 집중했다. 아니면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한 바이오에 집중했다면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어요. 바이오 거의 이야기한 적 없고요. 최근에 전기전자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조선 그리고 자동차 통신을 집중적으로 보자. 그렇게 계속 유지해왔던 전략 틀리지 않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밑에 잘 받치고 있을 때 그런 뉴스들 나왔죠. 우리나라 비이상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받쳐주는 거 아닌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처집니다. 처질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억지로 붙들어놨기 때문에 처질 겁니다 했어요. 처지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선물 마이너스 1.37 빠지고 있고,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2.161 빠지고 있습니다. 좋을 게 없는 장입니다. 여러분들, 현금 100% 내지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 단타, 방망이 짧고 짧게 접근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관이 돌변을 했습니다. 기관이 매수세, 현물 매수세 들어와서 시장을 좀 잡아줬었는데, 그냥 배당나기로부터 그냥 돌변하면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은 기관 외국인 같이 던지고 있고요. 선물은 외국인이 사주던 것 그냥 배당나기로부터 선물 매도세로 완전 돌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세 줄어들고 매수세가 잡힌지 여부, 선물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를 잘 체크하시고 저점을 안 깨야만 시장이 반등 시도 넣을 수 있을 텐데, 미국이 깨진다든지 중국이 흔들리면서 같이 밑으로 저점 깨지면 당분간 주식시장 재미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딱 비중 줄이시라. 닥터K는 아직까지도 현금 100%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하는 것 같으면 혼자서 치고받고 하늘 종목들 좀 보이겠죠? 그것을 여러분들 알아서 하는 것은, 공부되어 있는 인원들은 그거 하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을게요. 짧게 짧게. 그러나 본격적으로 투자할 시기는 절대 아니다. 하락 추세로 완전 접어들었다. 그렇게 투자 잠깐 멈추시고 공부하는 시간들 가지시는 게 훨씬 다음을 위해서 좋고, 감각을 너무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도주 군에서, 시장에서 그래도 처지지 않는 주도주 군은 있게 돼 있거든요. 그게 강하지 못할지 몰라도 전부 다 빠지게 되면 지수가 2% 3%막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1% 내지는 적당히 빠지는 상황에는 어느 섹터 하나 정도는 치고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자동차와 통신일 가능성이 좀더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엔터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엔터도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코스닥이 낙폭이 있으면 등대라 빠질 가능성도 좀 있긴 한데, 코스닥은 아무래도 그죠? 바이오가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착살나고 있을 때 오히려 엔터 쪽으로 좀 몰릴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 잘 살펴보시고, 감각 유지 차원으로 한 두세 주 가지고 연습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흔들림 몸으로 느끼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중 실어서 하는 거는 반드시 자제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든 장 수고 많으셨고요. 최근에는 닥터K 마감 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방송 뺏게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 좀 하시고요. 그 상황 좀 오래 갈것 같습니다. 1월달 안에는 정상적인 방송 아마 하기 힘들 것 같고, 지금처럼 저녁 방송 정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동안 공부 좀해 가시면서 잘 대응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K가 늘 같이 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닥터K 없을 때는 또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 딴지 아닙니다. 느껴보시고, 홀로 서기는 항상 언제든지 해야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분이 장난 비슷하게 분리장애 강박증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예전에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공부하면서 천천히 자기 것으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 있는데 옆에 딸랑딸랑 표시나도록 해야만 모든 알림 수신 가능합니다.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코리아 넘버원 스탁 브로드캐스트. 그죠? 아, 외국에서도 좀 팔았고 제가 영어로도 올려놨는데 예전엔 4개국 동시 시청했는데 요새는 조용하네요. 그죠? 몰래 숨어서 볼지도 모르겠지만. 그죠? 자, 주위 지인들에게 검증해 보시고 치수 향방 잘 맞춰내고 있습니다. 주도주 잘 맞춰내고 있어요. 80% 90% 정도의 수익, 아, 수익이 아니라 아, 확률 아, 검증해 보시고 확인되면 여러분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 공부 같이 한번 해보자. 무료 방송인데 자료 많이 올려놨더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요. 한번 더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안 눌렀다 지금 좀 눌러주십시오.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우측 중단에 채팅 꽃표 있거든요. 그 꽃표 하시고 왼쪽에 좋아요였습니다 누르시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돌아오시면 원상복귀됩니다. 안 눌렀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실시.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는데요. 슈퍼챗입니다. 닥터K에게 공식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슈퍼챗으로 후원 가능하니까요. 후원해주시면 닥터K 힘이 나겠죠. 광고 요새 4천원 봅니다. 4천원. 그죠? 시급도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광고 넣을 때 스킵 하시면 아무도 안 됩니다. 열중시원하고 좀 봐주시고요.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핵심 엑기스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